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 57 카복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바로 스타 시티즌의 대표적인 문제점, 바로 30K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0K란 다음과 같은 코드 30000이 뜨는 알림 문구에서 생겨난 별명이에요. 그럼 왜 3만이라고 발음 안 하고 30K라고 말하냐면, 1K가 외국에서는 1킬로, 즉 숫자 1000의 약자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3만 이퀄 30K라는 약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코드 3만이 뜨는 알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바로 서버가 터질 때 등장하는 알림창입니다. 서버가 터진다니, 듣기만 해도 오싹한 이야기죠? 스타시티즌이 워낙 오브젝트 및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기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게임이다 보니 서버 기술에 많은 발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개발사가 원하는 목표까지 서버 기술이 완성되지 않아 유저들이 서버에 저지르는 여러 행위들을 서버가 버티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30K라는 서버 터짐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K라는 숫자는 스타시티즌의 악명 높은 숫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영상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미 한번 이상 30K를 보셨던가, 혹은 무조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서버가 터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가 궁금하시겠죠? 먼저 타고 계셨던 함선이 우주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다시 소환하시려면 청구, 클레임을 거셔야 돼요. 물론 함선을 서버가 터지기 전에 무사히 우주 스테이션이나 도시에 착륙시켰으면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소환이 가능하긴 한데요. 아주 가끔 착륙시켰는데도 다시 청구 걸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아무튼 새로 함선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 터지기 전에 함선 내부에 해놓았던 각종 노력들이 사라지는 결과로 나타나요. 만약 채광을 하고 계셨으면 함선 내 채광물들이 다 날아가고요. 무역을 하고 계셨으면 함선 내 무역품들이 다 날아가고요. 혹여나 함선 내에 아이템을 보관해 주신 게 있으면 다 날아가고요. 아무튼 그냥 우주상공에 30K 다녀가셨으면 타고 있던 우주선의 내용물들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끔찍하죠? 그래서 서버 상태가 메롱하면 대부분 채광이나 무역은 기피해요. 그럼 이런 30K를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버가 터졌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ESC 버튼 아래에 콘솔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검정색 화면과 글자 창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R을 누른 뒤탭 버튼을 눌러주시면 R 언더바 디스플레이 인포라는 글귀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알수 없는 글귀가 뜨죠. 게임이 돌아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 수치들 중 BWIN이라는 수치에 집중하세요. 0.00X라는 수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일종의 서버와 나의 연결 상태에 대한 수치인데, 만약 이 수치가 0.000으로 사실상 0이 되어버리면 서버가 터졌다는 증거입니다. 즉 30K가 터졌음을 알수 있죠. 아, 이 창을 끄는 방법은 참고로 똑같이 콘솔키를 누르신 다음에 R 디스플레이 인포 띄어쓰기 0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창이 없어집니다. 자, 이런 현상과 같아요. 이 영상 두번 찍는다고 고생을 좀 했는데, 이렇게 서버가 터지면 BWIN 수치가 0.000으로 바뀌고 30K의 알림창을 보여주고 나서는 자동으로 메인 메뉴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끔 메인 메뉴로 못 돌아가고 무한 로딩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게임을 껐다가 다시 켜주셔야 돼요. 참고로 이렇게 30K가 터지고 메인 메뉴로 돌아오시면 배드 토큰이라는 버그가 같이 생기는데, 이 현상 해결법은 따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30K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서버 터짐 현상은 사람의 의욕을 정말 떨어뜨리죠. CIG가 서버 관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전 다른 버그 리포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스타시티즌 유명 버그에 대한 소개와 대처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제 영상들 꼭 참조해주세요. 그럼, 유바!